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명현이고요. 조금 전까지는 그 굉장히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먼 곳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예, 접니다. 조금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시절의 제 모습인데요. 좀 비교가 되나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다음 거부터 이렇게 보고 할까요? 예, 뭔가가 보이죠? 저쪽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위에 보시면 까만 점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하얀 것들 보이시죠? 몇 개 정도 보이세요? 두 개. 또 많이 보시는 분은 그 위쪽에 또 와서 세 개 보이기도 하고 눈 좋은 사람은 네 개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사진이 그 지금은 디카를 쓰지만 저거는 필름으로 찍은 흑백 사진이에요.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찍어주신 건데 저 뒷 배경이 좀 하얗게 돼 있잖아요. 설산인데 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네팔. 그 한 새벽 4시 반, 5시 그 무렵에 이제 동이 틀 무렵에 이렇게 찍은 건데요. 그 에베레스트 산은 저쪽 오른쪽 끝쪽에 사진은 안 나오고 거기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찍은 건데 이제 이게 좀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네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천문학자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UFO가 떠 있다. 그렇죠. 그것도 두 종류의 UFO입니다. 하나는 까만 색깔, 하나는 하얀 색깔 UFO가 떠 있는데 하얀 색깔은 혼자도 아니고 테이드가 편대로 막 떠다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 사진을 제가 많이 써먹는데요. 오늘 할 주제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 사진의 정체를 제가 미리 고백을 하면 저 그 필름을 제가 받아서 봤어요, 원판을. 그랬더니 저 까맣게 보이는 건 먼지고요. 그러니까 원판에는 없습니다. 근데 인화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필름에다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떨어져서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UFO 사진이라고 나오는 거에 사실 90% 이상이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UFO 사진을 조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가끔씩 그 제가 교양 천문학 수업할 때 UFO 사진 조작 키우기 이런 걸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디카를 갖고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죠. 저 하얀 거는 뭐냐면요. 저것도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조작을 하게 된 건데, 이 사진을 보다가 제가 땀을 흘려가지고, 땀방울이 튀어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예, 네, 저는 절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네, 근데 이제 UFO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외계인들이 막 와서 이 자리에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기도 지금 막 앉아서 같이 우리가, 너희 행성은 어떠니? 이러고 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의 속도로 가도 4년이 걸립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아는 녹햇의 수준으로 보면 10만 년에서 20만 년이 지나야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UFO를 타고 이렇게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왔으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이죠. 물론 이 거리를 시간을 단축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더 빨리, 지금은 10만 년 걸려서 가야 되지만 높게으로 이거 1000년, 100년 만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더 발달된 어떤 문명에서 있다면 그 대신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죠. 이걸 가속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정말 그 리즈너블한 시간에 뭐 몇백 년 안에 몇천 년 달려가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물질을 에너지로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다른 별로 놀러 가는데 태양계를 없애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은 갔는데 돌아갈 보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가야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갈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이 문제인데요. 이게 갈 수 있을 때 그걸 변별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속하게 되면 이게 질량도 엄청 상대성이 엄청 늘어나고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소재가 있느냐 공학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고 또 그래봤자 이게 1, 2년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1000년 뭐 몇백 년 그러면 우리 같은 몸뚱아리로 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고요. 설사 뭐 냉동인간에서 갖다 치자 깨웠어요. 내가 왜 왔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UFO가 오기 믿기 힘든 것처럼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직접 가서 뭘 하기에는 너무나 넓은 아직까지는 물론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치 400년 전에 갈릴레이 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론이라든가 우주의 가치관은 현재 우리에게는 우습게 보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빅뱅 우주론을 기초로 한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100년 후에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우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접근해보면 참 힘든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시는 건 제 그 후배 아마추어 전문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은하수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UFO가 당장 여기에 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과연 생명체가 사는 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UFO 같은 그 현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내게 생명체를 찾아가는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그림은 안 보여드리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넣었는데요. 하얀 점 발견하셨어요? 네, 이거는 조작하거나 먼지가 아니고 진짜 찍은 겁니다. 그 지구인데요. 우리가 저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좀 나이 드신 저기 아마 그 찍은 지가 한 15년, 20년이 안 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저라고 하는 우리 탐사선이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나가고 있는데 명왕성 근처에 가서 카메라를 지구로 돌렸어요. 칼 세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그래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창백한 푸른 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블루 페이도. 그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그마한 곳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일상에서의 그런 그 이노베이션 얘기도 하고 먼 곳에 지금 외계 생명체 얘기도 하고 있죠. 저런 어느 작은 별에서 또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와가지고 거기도 뭐 TEX 안드로메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하면서 뭐 지구라고 부르지 않지만 뭐 그런 별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저런 자그마한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고 엄청나게 흥미로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그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찾아나가는 방식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보신 그림이실 겁니다. 화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성이 지구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 지름이.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그 큰 협곡이 보이는데 저게 이름이 마이너 협곡이라고 하는 건데 깊이도 굉장히 깊고요. 그 다음에 일단 크기를 보면 지구가 이제 이거 두 배 정도 되니까 거의 지구의 반을 이렇게 흐르는 그런 것인데 저게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성은 한때 굉장히 많은 물이 넘쳐 흐르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풍부한 그런 고장이었다. 지금은 비록 굉장히 얇은 대기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고 보면 화성에서 물이 있을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얼음 상태에 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사진이 안 나타났지만 남극과 북극이 있는데요. 화성에 그 남극과 북극이 겨울이 되면 커졌다가 여름이 되면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 같은 형태인데요. 그러기도 하고 눈이 내리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눈이 아니라 실제 그 얼음 덩어리에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뭐 물이 흐른 흔적은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화성에 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그 지구의 바다처럼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느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속을 파보니까 약간을 팠어요. 그랬더니 얼음은 발견을 했고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성에도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하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최근에 메탄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탄가스 그러면 굉장히 그냥 의아해 하실 텐데 그런 얘기들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에 지금 뭐 기후 온난화를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메탄가스도 그에 못지않고 어쩌면 더할 정도의 그 지구 온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메탄가스가 화성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화성에서 메탄가스 발견된 거랑 뭐가 상관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지구에서 보면 가축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특히 소 같은 것들. 근데 이 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막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지는 뭐 이 소는 아마 지구에 제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맨날 잡아먹으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트림을 하거나 방구를 끼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메탄가스거든요. 그럼 화성에 소가 있다는 얘기냐? 네, 그건 아니겠죠. 아닌데 소의 뱃속에서 소화작용을 하면서 어떤 미생물들이 메탄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소가 트림하고 소는 죄가 없는 거죠. 트림을 하거나 방구를 끼면.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창조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작년인가 이렇게 소 입이랑 그 방구를 끼는 장소에다가 어떤 통을 달아서 메탄가스를 공기적으로 배출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에너지도 쓰고 온난화 방지 이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물이랑 메탄가스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화성에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공중을 보는 걸 보내고 2018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 땅에 내려서 하는 그 우주 탐사선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많이 가 있지만 저게 엑소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은 건데요. 저걸 보내는 이유가 화성에 가서 땅을 파겠다는 겁니다. 2m 정도를 팔 계획이고요. 2m 정도를 파게 되면 그 속에는 아마도 액체 상태의 물이 비록 겉에는 얼음 덩어리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물 속에 지금 말씀드렸던 소의 뱃속에서 있는 그런 미생물 같은 애들이 살아서 걔네들이 화성에서 메탄가스를 분출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는 만들어진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화산 활동을 할 때 화학적인 작용을 나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의 뱃속에 있는 그 미생물들. 그래서 저 화성에 2m 정도를 땅을 파고 들어가는 저 엑소마스라고 한 탐사선을 보내면 그 지구면은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도 발견할 것이고 거기서 기대하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미생물이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외계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큰 얘기 같고 멀리 있는 그런 얘기 같지만 2018년이라 그러면 10년이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런 건 늘 2, 3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 2010년이 돼야지 갈 겁니다. 뭐 경기가 좋아지면 더 빨리 보낼 수도 있고요. 조급해지면. 그 실제로 지금 가 있는 우주탐사선이 20cm를 팠어요. 그랬더니 얼음밖에 아마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20cm밖에 못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돈까지. 그러니까 20cm밖에 못 파는 굴착기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2m짜리를 가져가는 거죠. 훨씬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2018년을 화성에서 지구 바깥에다 처음으로 발견되는 D-Day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점에는 불과 10여 년 내에 지구 바깥에서 외계 생명체가, 물론 저기서 발견되는 건 미생물 단계나 박테리아 같은 거겠죠. 그런 단계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흥분되는 소식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나이가 드셨을 무렵에 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야 실현되는군. 막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한데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태양계 내에 그래도 가장 생명체의 가능성이 높은 행성 중에 하나가 화성인데 거기서 고작 우리가 죽도록 노력을 해서 찾겠다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소 뱃속에 있을 것 같은. 그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그 발견이 임박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양계 내에서는 우리 같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내에는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 발견할 것에 대해 흥분을 하지만 지적인 생명체들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 농식물 같은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발견될 시점,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계 생명체, 특히 지적인 외계 생명체를 찾는 작업의 눈을 지구 바깥으로, 태양계 바깥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계 바깥에 다른 별들 주위에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별들 중에 분명히 그 별들 옆에도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 같은 그런 행성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행성들을 발견을 하는 것이 행성의 이제 생명체를 살 테니까요. 그런 것이 생명체를 찾아내서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지구와 똑같이 닮은 행성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어떤 별을 찍은 건데요. 가운데 별을 이제 밝은 거를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찍었더니 밑에 2004, 2006, 잘렸지만 200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찍은 거예요. 2004년도에 찍고 2006년도에 찍었으니까 움직였죠. 공전을 하니까. 그래서 현재 한 450개 정도의 태양계 바깥에 있는 어떤 별 주위에 있는 행성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것들 위주로 발견했어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현재 테크놀로지로 발견할 수 있는 크기가 큰 정도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은 작년 3월에 케플러라고 하는 관측 위성을 띄웠는데요. 얘는 백조자리 근처의 어떤 지점을 3년 동안 반복해서 똑같은 지역을 계속 찍는 겁니다. 몇 초 간격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계속 3년 동안 한 곳만을 찍어서 그곳으로부터 지구와 꼭 닮은 쌍둥이 행성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기는 10개에서 수십 개 정도가 발견되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고장이 아마 중간에 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 지나야 발견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예, 천문학자들 늘 그 카운트해서 이렇게 3년이 말은 하지만 속마음으로 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은 아까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발견되는 것 마찬가지로 다른 행성, 그 별 주위의 행성에서 지구와 똑같은 애들이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5년 정도 토만에. 그게 발견된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거의 엇비슷한 환경을 가진 어떤 곳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 태어나서 그들이 진화하고 우리처럼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물론 지적인 능력이라고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실 분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분위기와 그런 환경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태양계 내에서는 비록 찾지 못했지만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체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조만간 우리에게 다가올 생명체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저런 지구형과 똑같은 생명체를 찾은 적은 없죠. 이제 앞으로 찾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으면 더 신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은 뭘 찾으면 신이 나지만 못 찾으면 더 신나요. 왜냐하면 이게 찾으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잖아요. 지구라는 것이 우주에서. 하지만 못 찾으면 모든 가능성을 못 찾았는데 못 찾으면 지구라는 게 또 굉장히 특별한 곳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패라는 개념은 없고 어떻든 간에 재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그러면 지적인 외계 생명체들을 찾아왔느냐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논문이 1959년도 논문인데요. 코코니와 모리슨이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발표한 논문인데 1959년대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 난 겁니다. 뭐 요즘 뭐 네이처 사이언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네이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했던 작업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구 바깥에 어떤 그 곳에 외계 생명체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는 지적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봐서 과연 무슨 짓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그들도 어떤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면서 문명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들도 똑똑하니까 사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적이라는 건 조금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물리 법칙을 잘 이해하고 수학을 잘하고 그래서 수학을 보통 지적이라고 안 부르니까요. 수학을 잘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뭐 또 원주율도 알고 그런 거, 이진법 잘하고 뭐 이런 거를 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이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켰을 것이고 아까처럼 뭐 그 아이폰도 쓸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서 라디오도 만들고 핸드폰도 쓰고 뭐 텔레비전도 발명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 전파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전파로 이루어져서 막 전파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를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봤을 때 지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빛들이 있을 거예요. 반사하거나 내뿜는. 근데 그런 자연적인 빛들 말고 지구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생기는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텔레비전 발생 이런 어떤 전파들 그런 것들 인공적인 전파 신호거든요. 그런 것들 문명이 있지 않으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호기심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외계인들 향해서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한 전파 신호를 우리가 지구상에서 전파 망원경으로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너무 멀리 생각하지는 못할 테고 그런 아이디어를 이 사람들이 낸 거고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가지 않고 우리가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아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SETI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60년도에 그 드레이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80이 다 된 노인이신데 저 때는 그냥 젊었을 때죠. 1960년도에 저기 보이는 두 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지구형 행성이 아직 지금처럼 발견이 안 됐을 때니까 태양과 거의 엇비슷한 별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 두 별을 향해서 전파 망원경을 대고 전파 관측을 한 거죠. 그런 인공적인 신호를 찾아보려고. 그래서 딱 전파 망원경을 댔더니 대자마자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신호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레이크 박사가 흥분을 했죠. 아, 이렇게 쉽다니. 접하면 되자마자 외계인들의 신호가 마구마구 들어온다니.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때 그 흥분한 상태를 뭐 말하는데 뭐 그 잠깐 흥분했던 걸 막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가문이. 그런데 그 신호는 뭐였냐면 근처에 있던 공군 기지에서 나오는 레이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제 저런 외계 신호를 찾는 게 별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신호가 있잖아요. 그걸 일단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핸드폰에서 막 신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신호들을 저희 천문학자들은 방해 전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으니까 전파 방해라고 그런 걸 다 제거를 하고 났을 때도 어떤 신호들이 오면 그것을 인공적인 어떤 외계로부터 온 전파 신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가 1977년 8월 15일이 됐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했는데 천문학자가 발칙을 하다가 와우라고 썼어요. 막 저걸 보고 막 흥분해서 감동을 하고 흥분 안 되시나요? 막 저걸 보고 막 흥분해서 막 옆 사람들 보니까 온 다른 사람들도 같이 흥분하고 뭐 거의 울 지경으로 그랬죠. 왜 그렇게 흥분을 했느냐면요. 알아야 흥분도 하죠. 그죠? 저게 그 전파 신호가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서 시간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로 오지만 그전에 차트 레코더식으로 오니까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건데요. 저 숫자가 전파 세기를 나타냅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는데 1, 2, 3, 4, 5, 6, 7, 8 9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 A, B, C, D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잡음이겠죠. 그럼 6, 7 이런 건 굉장히 강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6, 2, 5, U, J, 5 이렇게 나가는 신호가 시간에 따라서 연달아 강한 신호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저런 것들은 우리가 천체로부터 오는 자연 신호라고 기대하기 힘든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뭔가가 있다 해서 와우라고 써놓은 겁니다. 아, 이제 좀 흥분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른 전파와 천문대에다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파 망원경들이 이것이 이 신호가 왔던 곳을 향해서 망원경을 대고 모니터링을 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똑같은 반복된 신호가 다시 오지 않아서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저 근처에는 어떤 인위적인 지구상의 신호라든가 천체 신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체는 아직 모르는 거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5번이건 10번이건 100번이건 반복 관측이 되어야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것이고 저런 식의 전파 신호들이 우리가 수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걸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 관측을 통한 통계적인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저기 아까 제가 1977년 8월 15일 날 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거든요.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광복절은 물론 광복절인데 외계인이 특별히 우리만을 선택해서 그럴 수는 없고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외계인들이 한번 신호를 보내고 말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외계인들이 음악을 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이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305m짜리 RF-15 망원경이라는 겁니다. 전파 망원경인데요. 엄청나게 크죠. 305m니까 축구장 3개 정도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갈 정도인데 저걸 가지고 한 5%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서 지난 한 10여 년간 이제 외계 생명체로부터 오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건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천문학자에 꽁꽁 숨겨놓고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천문학자에 꽁꽁 숨겨놓고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숨겨놓고 외계인으로 보는 신호가 들어오면 뭐 CIA가 초통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들어온 자료를 그 흔히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시는 게 세트 애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나눠주는 스크린 세이버의 모양인데요. 지금 거의 900만 대 육박할 정도의 PC들이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전파 신호라는 것은 외계인이 보냈을 거라고 가정하고 찾는 중이니까 그것은 인류 공동의 우리들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에게는 그것을 수신해서 분석할 의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같이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서 알 권리가 있고 만약에 외계 신호, 외계인으로 보는 신호를 찾는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같이 느끼고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자유의 의무가 있다.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그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인폼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인데요. PC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놀고 있을 때 스크린 세이브 형태로 돌아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들어온 신호를 분석을 하는 거죠. 전파 방해 신호도 빼고 이렇게 해서 혹시 외계인으로부터 신호가 들어올지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계산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다가 여러분들 PC에서 발견이 되면 여러분들이 공동 발견이 됩니다. 빗자리 본전이 다운로드를 넣어서 그리고 마구마구 그냥 펼쳐놓는 겁니다. 여기저기다 깔아놓고 네, 때로는 의도적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신 RF15 그 망원경이랑 305m짜리 망원경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걸 이제 이렇게 평면을 펼쳐놨지만 사실은 01, 01 이런 식으로 모르스고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진법으로 쭉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저기서 뭐 하얗게 되는 부분 0이고 까맣게 되는 1이니까 이렇게 쭉 보내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게 있죠. 저 사람의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 밑에는 태양이 있고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지구에서 보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맨 위쪽에 있는 것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이진법으로 표현하고 그 밑에는 이제 연기 서열이고 이중나선, 사람 위에 뭐 이렇게 DNA 이중나선, 우리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알기도 하고요. 저런 신호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저거를 보내서 이제 저걸 이제 그 시간에 따라 쭉 보내니까 이제 0101 이렇게 해서 쭉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보내는 거를 받아서 외계인들이 저걸 저런 식으로 평면에 펼쳐서 이해하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쭉 들어온 신호를 그렇게 평면에다가 이렇게 몇 곱하기 몇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사실은 소수 곱하기 소수의 숫자로 보냅니다.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거. 1과 자기 자신들로만 나눠진 수로 보내니까 그걸 받아서 저걸 다 개수를 세보고 소수 곱하기 소수의 평면을 나누라는 거죠. 그러려면 수학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들은 수학도 잘하고 전파 성질도 알아야 되고 전파 망원경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또 다른 우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우리처럼 이런 그 문명을 발전시켜서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종족들, 외계인들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계인을 찾는 작업이지만 미지의 세계한 탐구잖아요. 이게 그런 탐구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어떤 다른 반쪽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외계 지성체를 찾는 작업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외계인을 해서 보낸 메시지지만 사실은 저걸 해석을 우리가 하고 저걸 만들어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저기다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속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을 담아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반추하는 것이 또한 세티 프로젝트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말을 해왔는데 그럼 결과는 뭐냐? 지난 50년간 과학적인 세티라는 작업을 해왔는데 결과는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물론 아까처럼 그런 강한 시그널들이 몇 개가 있긴 했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한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저 많은 별들은 있는데 걔네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냐? 그에 대한 대답은 몇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시작한 지 5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해본 건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구한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불과 10여 년, 길게 봐야 몇십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만 찾는 작업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RF15에서 그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한 다섯 차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껏해야 그 정도의 찾아본 노력이니까 여전히 우리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넓은 바다에서 물을 한껏 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했던 작업, 물을 한껏 떠서 그걸 막 분석해보고 여기는 돌고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 넓은 우주를 다 조직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집덩이 속에 그 바늘 하나가 빠져있는데 여기저기 지금 푸시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인데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지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기후변화에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핵전쟁의 위험도 있었던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구의 대격변이 자연생이 일어난 우리는 멸종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게 100년? 1000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길어야 이게 우리가 수억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 우주상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반짝 만들어졌다가 금방 없어진다면 그것이 그들의 숙명이고 우주 보편적이라면 사실 우리도 굉장히 5천년의 문명, 만년의 문명을 있긴 하지만 사실 전파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런 걸 찾기 시작한 지는 100여 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셀틱 프로젝트 시작한 지난 50년이 그야말로 문명권으로 들어간 우주적으로 보면 그런 문명이죠. 그전에는 문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년 된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년, 1000년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다면 그들도 잠깐 반짝하다가 멸종해버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외계 지적 문명체들의 흔적을 찾아나간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기후적인 것도 많이 아주 당장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연격변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이티에서 몇 번에 그랬죠. 뭐 인위적이건 또 자연적인 것만에 그런 것들을 그들은 다 극복을 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주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확인이 되고 우리가 그런 지적인 문명체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로부터 그렇게 오래 살아남는 우리 문명이 앞으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테고 찾지 못한다면 굉장히 우울한 메시지가 되겠죠. 하지만 그걸 또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럼 우리 잘해보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외계 지적 문명체를 찾는다고 하는 이 세티 프로젝트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또 과학적인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우리의 미래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탐구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은 전파 망원경인데요. 아까 RS5 망원경은 한 5%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세티 프로젝트의 그 외계 지적 문명체를 찾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크기가 6m짜리입니다. 작은 망원경입니다. 이거를 42대를 가지고 요즘 작게 해서 이제 때로 몰려다니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6m짜리 망원경인데 지금 42대로 시작을 했어요.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들어갔는데 저거는 24시간 동안 세티 관측만 하는 겁니다. 360을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말은 훨씬 더 반복 관측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런 걸 통해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어떤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42대로 시작한 이유는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 이름이 알렌 테레스코프 어레예요. 그 알렌이라는 사람이 돈을 42대의 돈을 기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알렌이 누구냐면 폴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렇게 아실 분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그러니까 꿈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다가 42대의 비용을 기부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목표는 350대까지 기부를 받아서 늘려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시면 저한테 기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드릴 전파 망원경을 만들고 발견하면 그 외계인 이름을 제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화성에서 어떤 미생물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임박했고요. 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발견될 시점 임박했고 저것을 통해서 반복 관측을 하게 되면 좀 낙관적인 견해를 섞으면 2025년 정도가 되면 아까 와우 시그널 같은 그런 시그널 한 개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뭐 99.9% 유효 수준에서 이것은 외계 지적 문명체가 보낸 것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구형 행성이 발견되면 거기다가 그 모든 걸 중지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 5년 10년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외계 지적 문명체의 존재를 있든 없든 확인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외계 문명체에 대한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죠. 우리 살아 생애. 네, 그런 말씀을 멀리 있지만 임박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혹시 인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서 얼마 전까지 연재했던 세티라는 제목의 만화입니다.
윤태호라고 하는 작가가 이끼로 유명한 작가 그린 거고요. 제가 감수를 했다는 작품인데, 이건 본격적인 그 과학 SF물이 아니고요. 세티 멜로물입니다. 예. 제가 이제 윤태호 작가한테 그 세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강의도 하고 같이 발표를 했더니 그 과학적인 요소를 사랑에다 녹여서 세티 멜로물을 만들어가지고, 네, 만화뿐 아니라 영상까지 결합한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티격태격하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건 이제 뭐 보시라고 그러는 거고,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세티 프로젝트 시작해 이런 거를 제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미팅이 넣어주신 건데, 후기 오신적 얼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미국 중심에서 이루어졌었어요. 세티 프로젝트가. 그렇게 왔고, 간헌적으로 R&D나 FIR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오셔서 있는 이 연세대학교 저 동산 언덕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저 정상 망원경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장소가 이제 거기가 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저 망원경은 물론 그 천체 관측용으로 만든 것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외계 직접 생명체가 보냈을지 모르는 시도를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프로젝트를 작년 말에 저희가 선포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세티 앱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크린테이블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이제 학교랑 울산이랑 판다대학교 있는 우리 데이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상반기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인 작업이지만 제가 몇 번 강조하면서 지금 반복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단지 외계 생명체를 찾아가는 방법 과학적인 방법론 뿐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또 우리가 미지 세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작업을 과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문화예술적인 접근이나 굉장히 그 학제적인 접근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이게 딱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떴다 그러면 잽싸게 가입을 하시고 발견되면 물론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저 맨 위에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질 타터라는 분인데요. 이제 그 아까 알렌 텔레스코프 월의 프로젝트를 매니징하시는 분이고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거기 조디 포스터가 이제 천문학자 여자 천문학자인데 그 실제 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쪽 옆에 할아버지가 그 드레이크라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사실상 세티 프로젝트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벌써 와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여러분들 다니시다가 저를 많이 보실 텐데요. 여기 보니까 가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턱받이 한 거는 애기 같죠?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있는 건 어른 같은데 아마 위쪽이 엄마고 밑이 남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아빠들이 숙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절대 저것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안 볼 때 잽싸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볼 때는 함정을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정리를 저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1959년도에 그 코코니와 모리슨의 그 네이처 논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런 세티 프로젝트는 굉장히 프론티어적인 작업이고요. 그 가능성,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정말 정량화하기가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에 대해 비판도 당연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색을 할 때 도전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성공하거나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확률이라고는 0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어떻게 더 잘할까를 서로 궁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가능성을 점점 높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논문의 마지막 문장은 논문인데 과학 논문인데 저렇게 끝내고 있어요. 저 문장이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저것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도 굉장히 잘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계인을 찾으면 서로 마음을 공유하도록 하고요. 또 돈 많이 버시면 저한테 기부를 하시길 바라고 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